한번 때려주고요. 자, 공, 아, 지금은 또 빠져나왔어요, 혹하게. 야, 저 모션은 뭐죠? 지금 약간 평타가 꼬이면서 초대국하게 잘 빠져나왔던 것 같고요. 오, 이왕! 야, 초대국하게 잘 피했습니다. 자, 때려주고요. 자, 히나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져야 됩니다. 따라 들어가서 혹하게. 히나타 바꿔치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아, 약간 봐주는 느낌? 그러나 달려들죠? 그러나 달려들 거야, 혹하기는. 인성, 아, 약간 매너 플레이. 어, 매너 플레이 해주는 모습, 초대욱하게. 상대 바꿔치기 없다라는 거 알고 매너 플레이. 그러나, 병 주고 약 주고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건 거의 농락급이거든요, 지금. 자, 히나타 달려들어야 되는데요. 자,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근데 8개 64장 정말 안 들어가네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장비 파괴 해주고 히나타 때려주고요. 아, 여기서 저게 유보 쌍싸원인가 아마 그럴 건데, 평타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를 히나타가 따내지 않으면은 2대0까지 그냥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히나타 이번 경기 따내야 되겠고요. 근데 초대욱하게가 사실 지고 있지만 정말 강한, 뭐라 그럴까요, 언제나 이길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왠지 초대욱하게가 역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달려드는데요. 아, 히나타 지금 약간 바꿔치기 없으니까 약간 니가와 플레이를 지금 좀 해주고 있네요. 예,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지금은 정말 장기절이다가. 자, 여기서 초대하게만 때려주고 바꿔치기. 자, 수리금 써주고요. 아, 8개 64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어택 한번 들어가고요. 야, 근데 지금 찔러야 돼요! 아, 이걸! 왜냐면 초대욱하게가 바꿔치기가 없었거든요.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화탕 오히려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갔는 딱 생각이 든 순간 오히려 넣었었는데 마지막 바꿔치기는 썼네요. 아, 카운터택 좋고요. 지금이 그나마 역전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히나타가 전해줘야 됩니다. 자, 카운터택 전해주고요. 자, 지금 차크라 빨고 덤벼야 돼요, 히나타. 무조건 덤벼야 됩니다. 자, 바꿔치기 쓰는 초대욱하게 명신문입니다. 저 사거리 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달려드는 히나타 8개 64장. 초대욱하게 지금 하나 빨려가지고 바꿔치기는 썼고요. 자, 지금 바꿔치기 많습니다, 히나타. 이건 들어가야 돼요. 아, 지금 카운터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살짝 한번 뒤로 빠져주 히나타. 자, 따라 들어가는 혹하게. 자, 바꿔치기 초대욱하게 따라 들어가 히나타. 자, 공중에서 바꿔치기 혹하게. 자, 공중 때려두고요. 히나타도 바꿔치기 쳐야 되는데 바꿔치기 쳤습니다. 자, 지상에서, 공중에서, 다시 한번 지상에서 수리건물 견제는 초대욱하게 따라 들어가는 공중 초대욱하게. 자, 히나타 지금 체력 없어요. 바꿔치기도 없어요. 먼저 때린 자가 이깁니다. 이걸 초대욱하게가, 아, 이걸 초대욱하게가 장기전 끝에 2대0으로 히나타를 쓰러뜨리며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제가 드디어 하나 맞추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 맞추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대욱하게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가하라 대 다음 4강전 매치는 가하라 대 미운의 경기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1회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리그는 대체로 결승전이 대박날 수 있어요. 원래 4강전도 오전 3선승제를 진행했어야 됐는데 3회 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대전창 내려드리고요. 야, 처음부터 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가라 오이가 좀 애매하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판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오이죠? 아, 유도는 없네요. 뭐? 야, 이게 들어가네요, 동작이? 야, 미운해. 미운해 좋습니다.
지금 거침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미운해, 미운해. 어차피 판 이렇게 뒤집어진 거 내가 끝까지 가서 결승전 우승하겠다. 미운해 카운터 때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 미운해. 지금은 여기서 인술 한번 긁어주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크라가 많기 때문에 미운해 인술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자 가하라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장비 파괴 이거 다 맞나요? 그쵸 역시 바꿔치기 치죠 미운해. 이럴 줄 알았어요. 자 가하라 지금은 네 조금 약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사실 거리를 두면 오이 옆으로 잘 피하고요. 가하라 오이가 조금 피하기 쉽네요. 미운해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스텝이 좀 확실하게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오이를 피하는 스텝을 다양하게 써주고 있어. 수리검 써주고 뭐 원거리에서 수리검 써주고 근거리 가서 인술 써주고 할 거 다 해주고 있거든요. 남은 건 오이만 넣으면 되겠는데요. 차크랑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차크라 되겠네요. 인술 한번 써주고요. 이렇게 된다면 미운해 역전하게 됩니다. 자 가하라도 각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달려드는 미운해 자 장비 파괴합니다. 때려주고 바꿔치기 가하라 자 다시 한번 자 바꿔치기 썼고요. 오이죠 막아주고 옆치기 누르는 미운해. 잡기였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하라 잘 빠져나왔습니다. 때려주는 미운해 자 칼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말 아픈데요 미운해. 좋습니다. 자 가하라가 이거는 이건 좋아요. 자 이건 좋아요. 오이죠 바꿔치기 해주고 미운해 정말. 그러나 여기 미운해 바꿔치기 없어요. 미운해 이 순간에 바꿔치기 없어요. 가하라 미운해 모르는 분위기. 이걸 가하라가 나 오늘 보루토 꺾고 올라왔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하라가 첫 번째 경기 잡아주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갑자기 급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급재밌어지고 있어요. 좋은 라운드 잘 땄어요. 급재밌어지고 있어. 뭔가 리그가 이상해. 쩌리들이 나오니까 재밌어. 원래 이러면 안 돼. 만약에 가하라가 이 맵 나오면 사막 맵이 나오면 사막 뭐라 그럴까 모래를 쓰는 캐릭터도 속성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둔을 쓰는 닌자는 수둔을 받고 있어 물을 위에 있으면 인순이 더 세게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모래바닥이 나온다면 가하라한테는 천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또 수둔을 쓸 수 있는 수둔이 여기서는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맵이네요. 역시 미운의 움직임 좋아. 미운애는 진짜 기복이 없는 것 같아. 지던 이기던 이거 보세요. 오이를 그냥 또 수리검으로 씹어주고요. 오이죠 이거 보세요. 미운애입니다 여러분들. 미운애 가나요? 자 미운애 좋습니다. 그러네. 여기서 잡기 자 카운터 어택 좋습니다. 미운해 유사폭류 다시 한번 유사폭류. 이거 인술전 좋습니다. 미운해 비슷비슷해졌어요 지금. 자 이번 경기를 무조건 따내야 돼. 1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경기를 따내야 되는 미운해고요. 자 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되겠고요. 자 바꿔치기 지금 두개 있습니다. 가하라 자 카운터 어택 날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니가 오라는 거지. 미운해 안와요. 자 상대 들어올 때 여기서 오이입니다. 자 피해주고 뭐죠? 정말 지금은 괴상하게 피해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피하면 장땡이죠. 자 들어가는 미운해. 자 가하라도 이제는 조금 이제 그렇죠 모래 좀 평타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연타 인술 뭐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이러다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욱더 강하게 가야돼 지금은. 때리다 말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진짜 바로 1대1 동점되고 세번째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가다만 깨줬고요. 자 미운의 바꿔치기 많습니다. 자 미운의 바꿔치기 많아요. 가라도 바꿔치기 많아졌고요. 자 수리금 써주고 인술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건 가하라가 정말 잘 노렸어요. 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하라 오이가 좀 판정이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야, 가라는 오이 때문이라도 진짜 결승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자, 카운터 택 좋습니다, 가라. 아, 잡기 좋아요. 바로 미운행 앞에서 카운터 택만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가서 멈춰버린다면 잡기 써주는 플레이. 아, 지금 잡기 좋아요. 오늘 좀 인성이 좀 안 좋은 캐릭터들이 많은데요. 반복 교육의 시간입니다. 자. 자, 미운해 좋습니다. 아, 인솔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이거는 야, 미운해 지금. 아, 이거 다 맞으면 노답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가하라가 2대0까지 아, 미우네를 쓰러뜨리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야, 미우네가 결승전 올라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이거는 주최자 권한으로 오전 3선승제로 가겠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대로 미운애가 눕는 거 볼 수 없어. 이번 한 라운드만 오전 3선승제 가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면 2대 0이기 때문에 패패 승승승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거든요. 어차피 다 즐겁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미운애 응원합니다. 자, 가야됩니다 미운해. 근데 가라 움직임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거리 이런거 간보는거 보세요. 자, 들어가고요. 역시나 선빵 먼저 치는 가라. 아, 인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운해. 그러나 미운해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렇죠 미운해 공주. 그러나 가라가 다시 한번 가라가 바꿔치기 미운해. 자, 공주께서 때려주고요. 아, 죽다 살아난 자의 진짜 정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운해. 자, 바꿔치기 없는데요. 자, 5위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렇지. 네, 제가 막 주문을 외우네요. 자, 카운터 택 좋고요. 자, 때려주고요 가하라. 아, 아픕니다. 강합니다 가하라. 아픕니다. 아, 미운해 이대로 찍기나요. 아, 인술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운해. 정말 제가 조마문이 주는 찬스의 기회를 날려먹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아, 가하라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자, 바꿔치기 썼는데 미운해 인술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유롭습니다 가하라. 굉장히 지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동속도 내려가는 아이템 먹였습니다 미운해. 한번 갈려놔요 미운해.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 그러나 바꿔치기는 가하라. 자, 수리검 써주고요. 자, 달려듭니다 미운해. 아, 그러나 가하라가 정말 지금 잘 끊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인술 한번 넣어주네요. 좋습니다. 자, 가하라 때려주고요. 자, 수리검 써주고. 야, 이게 좀 너무 근접과 원거리전인 것 같기도 하네요. 가하라가 상성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는 야, 인성 나와요 가하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인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미운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무너집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가하라가 미운해를 결국 조마문의 찬스에도 불구하고 결승 진출하게 됩니다. 상대가 안 되네요. 오늘 약간 결승전은 정말 반복 교육의 진짜 부모님 선생님들 정말 인성이 붙는 경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승전은 7전 4선승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망금님 멸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딱 경기를 봤을 때는 이제 가하라가 솔직히 심노잼이긴 해 캐릭터가. 근데 가하라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타리치가 너무 좋아. 아무리 하시나마 근데 하시나마도 평타리치는 좋긴 한데 가하라가 약간 심노잼으로 우승하지 않을까, 4대0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 예상합니다. 결승전 7전 4선승제 경기 첫 번째 전장은 어! 사막 나왔어요! 사막에서 인수 있으면 더 셀 텐데 속성 효과 때문에 이건 가하라 평타도 아마 더 셀 텐데 이게 나루토 속성 효과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인술을 발동하면 훨씬 세거든요. 오이! 아 초대각이 여기선 절대 인술이나 오이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명신문 좋아요. 자 수리금 써 주고요. 가하라한테 절대 인술 맞으면 안 돼요. 자 때려 주고요. 자 바꿔치기 쓰는 가하라 공중에서 가하라. 코카게가 공중을 땄는데 가하라가 공중을 먹어버렸어요. 역시나 지금 보면 리치가 좋다라는 거죠. 판정이 좋다라는 거, 리치가 좋다라는 거는 아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다양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욕하게 자 공중 때려 주고요. 아 여기서 카운터택. 역시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가하라. 이제 애들 장난은 끝났다라는 거죠. 아 그러나 피해주는 초대국하게 좋습니다. 오이 잘 피했고요. 자 지금은 카운터 맞았어요 초대국하게. 자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에 가하라의 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국하게 있죠. 역시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얼마나 센지를, 캐릭터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이죠? 아 들어가지 않아요. 가하라 오이는 정말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카운터택 정말 잘 박죠 가하라가. 가하라가 강한 캐릭터입니다. 잡기! 야 초대욕하게 지금 밑장 깔기 좋았어요. 떨어지는 순간에 밑장 잘 깔았고요. 자 달려드는 초대욕하게 바꿔치기 가하라 때려줍니다. 자 둘 다 바꿔치기 두 개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가하라 때려주고요. 계속해서 때려주고 오이! 야 가하라! 사실 가하라 오이는 피하기 쉽지만 초대욕하게 오이는 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잘해줬습니다. 자 때려주고요 가하라 때려주고요 가하라 때려주고요. 와 이걸 역시나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강하네요. 그러나 잡기 초대욕하기도 지지 않아요. 잡기 너가 잡냐? 너도 잡으면 나도 잡는다. 역시 인성의 끝과 인성의 끝의 경기죠. 와 장비 파괴하고 지금 인성 난리나. 오이 아 인성 나오고 있어요. 아 고무고무는 제트 피스톨은 한번 거하게 올려주네요 초대욕하게. 진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체력 똑같음 체력 비슷합니다. 체력 비슷합니다 지금. 자 카운터 댁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이죠 이거 저렇게 피해서 야 잘 피했어요 초대욕하게. 정말 잘 피했습니다 지금.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입니다. 자 초대욕하게 먼저 바꿔치기 썼어요. 가하라가 일부러 수리검으로 지금 초대욕하게 바꿔치기를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욕하게도 수리검으로 지금 가하라의 바꿔치기 쓰게 했어요. 진짜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똑같아 둘의 생각이 안 가잖아 지금. 네가 갈래 내가 갈래, 나는 안 갈 건데 네가 올래 내가 갈까 너가 갈까 안 가죠. 아 진짜 쓰레기네요 진짜 쓰레기네. 아 먼저 욕하게 갔어요. 자 초대욕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괜히 착한 척해. 그쵸? 자 여기서 카운터 맞고요. 자 가하라 바꿔치기 많습니다. 가하라 바꿔치기 많아요. 자 가하라 바꿔치기 많아요. 자 아 뒤치기 땄어요 가하라. 뒤치기 땄어요 조득하게. 여기서 가하라에게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바꿔치기가 없어요. 조득하게 수리건 맞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가하라. 아 진짜 더럽다 더러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가하라가 1대0으로 앞서나가네요.
정말 강하네요.